날라갔어. 예. 야. 자, 요거 맞습니까? 요거 맞습니까? 영철 선수 기술 맞습니까? 요거 맞아? 말 걸지 마세요. 알았어. 말 걸지 말래. 자신에 넘치는 우리 새로운 용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나와주세요. 자, 새로운 용병 나와주세요. 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마크, 태극마크. 오! 양학선 선수는 아직 멀었다니까. 아, 나보다 축구 못해, 내가. 언젠간 올 거야. 아, 지금 양학선수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야, 외국 보내버리네. 야, 영철 무섭다. 나와. 나와. 오셔야죠. 다 인사들 나누세요, 예. 점프 봤어, 점프? 야, 지금 저 이 도는 거 봤어? 도는 거? 양학선 선수. 떨어지셨어. 네. 걸로 가요. 네? 형, 옆으로 가, 옆으로 가. 근데 챙겨주셔야지. 후배가 왔는데 야야 그러고 자꾸 왜 왔냐 그러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진짜 설마 했어요. 혹시 나는 올 사람이 없어요. 예, 올 사람이 없어. 최종 올 사람이 없어. 올 사람이 없었어. 예, 예, 예. 그만큼 어쩌다 FC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기회철 전수 양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해. 솔직히 여원보다는 양일이지. 아니, 우리가 홍철이 형한테 그동안 덤블링 보여달라면 거의 무릎 꿇고 빌고 빌어야 기껏 옆 돌리기 한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저 영홍철 선수의 점핑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한번 근육 다치. 아, 근육. 그럼 오늘 저 정석으로 하는 거하고 네. 정석으로 안 하는 거하고 좀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모르셨어요. 덤블링 하고 내려오는데도 한참 걸리네. 미쳤다. 저희가 사실은 양학성 선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연결이 됐는데. 자기는 축구를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영철 선배가 축구 한번 해볼래 한 적도 없고 아무 축구에 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했는데 방송에 그렇게 나가서 되게 섭섭했다. 그거 해명 좀 해주세요. 공 못 찬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 방송에서 얘기하셔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건데 안 했을 건데 축구 싫어해 학선이는 축구 안 해 못해 저희도 뭐 수요일 날 이럴 때 이렇게 좀 다운하는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축구 한 게임 쳐도 되겠냐고. 아, 네. 좋아하네. 그 정도예요? 네, 저희는 축구가 말 그대로 놀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렇죠. 네. 그렇게 놀이를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경기력에 또 향상이 돼요. 네. 진짜 좋아하는 거네. 기본적으로 축구에 호감이 있네. 네. 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게 네. 또 양학선 선수가 또 현역이고 예, 예. 또 저는 이제 이게 프로가 계속되면 네네. 은퇴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할 생각 없냐. 아, 아직 은퇴 안 했으니까. 아직 은퇴 안 했으니까. 올림픽 때 했었어야 돼. 네. 아, 그래서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양학선 선수 살짝 제가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덤블링으로 여규수님의 기선을 제압한 오늘의 용병은 대한민국 최조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멋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양학선 선수고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우리 여홍철 선수가 도마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후에 16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따낸 예, 선수입니다. 예. 여홍철 선수가 뭐 세계 선수권은 많이 제패했는데 아, 애틀랜타 올림픽 착지가 약간 밀리면서 은메달 0.00 몇 차이로 그죠? 숨만 제대로 쉬었어도 0.00 차이 안 났을 텐데 예,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딸 그 시점에
우리 영웅철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아하.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금메달을 딸 때 울컥했던 눈물을 흘렸던 기억난다. 아 진짜 전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 왜냐면 양학 선수가 첫 번째 기술에서 약간 착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스리프트릭에서 완벽하게 착지해가지고 그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아 금메달이다 한 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오싹한 기분 있잖아요. 그 대신 때 저게 딱 느껴지고 쫙 오더라고요. 짜릿하다고 그러죠. 오싹이 아니고 오싹이 이제 비정적인 부정적인 거고 희망적인 거 짜릿. 아 그리고 오싹했다는 건 금메달 나오겠는데? 왜 또 왜 그래? 아, 오늘 제대로다 홍철이 형님. 저는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이제 1차 시기에서 두 발 크게 걸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는 딱 영철 교수님이 딱 생각났거든요. 왜요? 영철 교수님이 그때 어떤 생각으로 2차 시기를 임했었구나.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영철 선배는 극복하지 못한 걸 나는 극복해서 영철은 은메달, 나는 금메달. 뭐 이런 얘기를 쓱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양일 기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양일이라는 여원여투처럼.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영철 교수님 기술에서 반바퀴를 더 비튼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원여투는 어떤 기술입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원만 지금 들었는데 여원여투를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 기술은 쌀토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쌀토 동작이라서 쌀토. 비틀기가 아닌 공중돌기 동작이에요. 공중돌기. 비틀기. 뒤쪽으로. 여원이. 네, 여원이. 쌀토 동작이 아닌 비틀기 기술이에요. 비틀기. 양학선 선수는 거기서 세 바퀴를 비트는 거고. 네. 저 말 그대로 반바퀴. 네, 반바퀴. 반바퀴를 더 돌아야 돼요? 여기서 이만큼 더 트는 거잖아요. 와. 아니, 이거 돌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돼? 근데 이게 체조 그 기술로서는 이제 그 동작을 하려면은 그 체공이나 뭐 돌아간 스피드 이게 말 그대로 좀 그 한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요. 눈치를 보면 괜찮아요. 도마가 이제 약간 가려드릴게요. 가려드릴게요. 도마가 보이나 봐. 예, 편안하게 얘기하게 좀 해줘요. 분위기 좀 풀어줘요.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갔었잖아. 왜 옆으로 불러가지고 그래. 아니지 근데... 저쪽 가면 마주 보는데 이렇게. 이제 더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저때 도마는 지금 그 기구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도마 기구 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세 바퀴를 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했다. 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만약에 여홍철 선수가 2012년에 뛰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것이다. 제 기술을 뛰어넘어서 반바퀴를 더 틀었을 거예요, 제 기술에서. 네, 진짜로 이거는 금메달의 여유다. 아닙니다. 금메달의 여유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제가 할 때 도마는 이 바닥하고 똑같아요. 위에다가 가죽만 덮여놨어요. 바닥이 딱딱한 거에다가. 근데 탄성이 없구나. 네, 탄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국제체조연맹에서 선수 부상 때문에 바꿔야 된다 가지고 약 소프트해요. 들어가는 게. 지금은. 그게 탄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제가 양학선보다 조금 위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웃는다 형님. 예. 당연하죠. 야, 이쁘리 쓰고 올라갔어. 이쁘리 돌라고 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신규수위로 두 개잖아요. 두 개죠. 여원여투. 네. 근데 양학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양원밖에 없다. 아니, 근데 아직 저 아직 은퇴 안 해가지고. 예. 저도 아직. 야. 그렇지. 아니, 현역이 아직 은퇴 안 했어요. 예. 양투, 양쓰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양원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2011년도 처음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 심판진들이 다 유럽 쪽 선수들 그 심판 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해도 진짜 사소한 이런 감점만 있어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동점으로 가면 안 되고 스타트를 올려서 위에서 눌러야겠다. 네, 이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 또 제가 여투 기술은 말 그대로 진짜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네. 밥 먹고 하지 그러면은 밥 먹다가도 그냥
아 그냥 나가가지고 밥 먹고 하지 그래 밥 먹고 왜 밥 먹다가 해 밥 먹다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야,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의 여홍철과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양학선이 동시대의 대결을 아, 펼쳤다라고 재밌겠다. 하면 예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요거는 뭐 객관적으로 뭐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뭐,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 뭐, 야, 예. 양학선은 팩. 그냥 나는 이 두 분은 오늘 결정 냈으면 좋겠어. 우리가 심사위원하고 예. 우리가 딱 진짜 하면은 딱이네. 우리가 점수 매겨서 이기는 거야. 감독님. 아니 그게 아니라 현역이고 은퇴한 지 20년 돼가지고 안 되지.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봤으면 좋겠다. 딱 그 점수 매겨서 감독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름판과 아~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희가 구름판과 아~ 좋아. 점수는 심사위원이 돼서 우리가 예 채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니 근혁이 형 마음을 알겠어. 그래. 근혁이가 올 때하고 했잖아. 정범이 형 올 때 그 마음을 내가 알겠어. 그래. 아니 감안해서 채점하지. 관록을 보여줘. 몸 아 그럼 프로. 몸 프로. 어쩌다 FC가 쉬운 곳인 줄 아나. 어. 어? 무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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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선이 잘한다. 학선이 잘해. 양학선, 여홍철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두 분은 부상 조심하시고 저희 팀에는 한 종목이 한 명만 필요합니다. 어, 저 말이 더 무서워. 형, 보여줘야 돼. 야, 어? 어, 저도 긴장되네요, 이거. 아니, 일단 몸 좀 푸세요. 몸 좀 푸세요. 형 신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축구화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맨발로 할 겁니다, 네. 오, 양학선 신발 벗었어. 오. 오. 어 느낌 있네. 아, 다쳐요, 네. 다치니까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근데 이거 탄력을 이용을 못하면 탄력이 더 안 나. 어, 야. 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난 이용할 줄 안다. 오. 야. 와,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거. 엄청 신기해. 어, 야. 오. 난 이용할 줄 안다. 오! 난 이용할 줄 안다. 오! 오! 안다. 오! 아! 안다. 오! 와! 와! 대박이다. 몸 풀기예요, 이게? 우와, 엄청 신기해. 지금 몸 푸는 거예요? 몸 푸는 거예요? 몸 푸는 거네, 몸 푸는 거. 몸 푸는 거네. 느껴보는 거구나. 어, 몸 푸네 저렇게. 와, 진짜 멋있다. 신기하다. 아이. 박사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몇 바퀴 돈 거야? 난 이용할 줄 안다. 오! 아니, 이거 안 해본 지 한 20년 된 것 같아, 진짜. 예, 아. 네, 몸 한번 풀어봐요. 예? 네? 어, 형 몸 한번 풀어봐. 아! 몸 한번 풀어봐. 오! 멋있다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이게 예. 저희가 아 한번 물어봐줘. 뭐 어떻게? 이게 밟았을 때 자기 체중 몇 배가 됐는지 한번 물어봐줘. 다. 아 지금 여홍철 선수가 뭘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홍철 선수가 동료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달래요. 그럼 자기가 대답을 해줄 테니까. 예. 체중 선수가 이 구름판을 팡 하고 밟을 때 네. 본인의 몸무게의 몇 배의 하중이 전달이 되느냐? 전달이 되는 거. 한 두 배? 세 배. 두 배, 세 배. 다섯 배? 다섯 배. 열 배. 열 배. 예, 있습니까, 이 중에? 열 배. 제가 밟으면 열일곱 배 나오고. 열일곱 배. 체중이에요? 열일곱 배? 그걸 어떻게 측정한 거죠? 그게 제가 박사 논문이거든. 여기 구름판에다가 지면 발령을. 아, 박사 논문. 박사 논문. 아~ 박사님이세요. 우리 야, 빨리 뛰어. 야, 그냥 뛰어. 아, 뛰어, 그냥. 그렇게 웃으세요. 자, 양학선 1차 시기. 양학선 1차 시기입니다.
오. 자, 대한민국 대표 양학선입니다. 야, 너무 위험한 거 하지 마.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1차 시기. 착지가 약간 좀 밀렸죠? 손짓팠으면 1.0 감점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친절한 여교수님. 자, 1차 시기였고. 자, 이제 여홍철 준비해주세요. 자, 여홍철. 집불 떠나서, 야, 너무, 네, 야, 너무 도는 빨라서. 거 이런 거 처음 봐. 자,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홍철. 아, 예. 자, 여홍철 1차 시기. 눈앞에서 보다니. 야, 자. 영철은 축구화예요. 영철은 축구화예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 맨발이고 축구화라서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점수 올려줘 여기서. 자, 영철 1차 시기. 한 사람은 손을 짚었고 한 사람은 엉덩이를 앉았습니다. 자, 1차 시기였고요. 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엉덩이도 마이너스 아닌가? 예, 완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엉덩이는. 예, 1차가 진짜는 아닐 겁니다. 자, 이제 2차 시기, 마지막 2차 시기. 이거 너무 덜렁덜렁거려요. 아, 이거 마이크가. 네. 잠깐 빼고 할게요. 아니, 아니 안 빼. 야, 그냥 해. 아, 그냥 해. 나도 사과하는데 그냥 해. 왜 한 번만 빼고. 볼 때 움직이는데. 빼줘요. 영철 교수님 기술 네. 네. 보여드리려고. 아, 양학선 선수가 마이크를 빼고 영철 선생님의 기술을 보여주겠답니다. 진짜? 밥 먹다가 하는 거, 밥 먹다가. 마이크를 빼면 그 기술을 할 수 있대요. 지금 여투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걸 도마에서 하면 이제 여투가 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도마도 없이? 대박이다. 양학선 아, 1차 시기. 오, 멋있다. 아니, 스트레칭도 안 하고 하는 기술이었어? 야, 멋있다. 양학선. 어, 신중하다, 신중하다. 맞습니까? 요거 맞습니까? 영철 선수 기술 맞습니까? 요거 맞아? 말 걸지 마세요. 알았어. 말 걸지 말래. 자, 요거 이길 수 있으려면 본인 기술 제대로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 진짜 밥 먹다 말고 했나 봐. 야, 너무 가볍게 한다. 영철 선수가 이기려면 발이 한번 안 나가야 됩니다. 그대로 꽂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영철. 자, 영철 2차 시기. 영철! 안 바꿔.
다시 한번 기회 드릴 다시 한번 아 지금 부담감이 생각이 너무 많았어 생각이 영철아 예능 그만하고 제대로 해줘 아니 진짜로 안 된다니까 야 예능은 제대로 나왔어 아, 예능은 진짜 웃겼어 자 영철 이게 진짜 영철이다 애틀랜타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자! 달린다, 달린다! 짚었더라면 예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잘했고요 예 아 살아있다 진짜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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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한다 잘해 아, 잘한다 잘한다 살아 일주일 이거 나이가 50인데 잘한다 그래도 자 이제 심사위원들 평가하시겠습니다 예 양학선이 잘했다 하시면 앉아주시고 영웅철이 잘했다 하시면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영웅철 대 양학선 잠깐만요 왜요 제 눈 한 번씩만 보이십시오 아 눈이 초롱초롱하다 예, 예. 자 하나 둘 셋 결정해 주세요 아야, 아유 신발끈이 풀려가 아유 신발끈이 풀려가 자 아, 이렇게 되면은 몇 대 몇이에요? 8대 5로 양학선 승리입니다 양학선 승리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저는 은퇴하고 20년 뒤에 못 할 것 같아요 고마워 네. 저는 지금 되게 몸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이지만 진짜 은퇴하시고 하시는 게 너무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우리랑 맞다 맞아 우리 팀에 들어올 만하다 뭐 삐지는 거 없고 성격 좋고 우리 저 영철 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후배긴 합니다만은 저는 양학 선수는 솔직히 체조 비틀기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저는 자부해요 지금 항상 제가 해설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째 서정이가 좀 질문 하나 있으면 학선이 오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체조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우리 양학선 선수